안녕하세요, 백두산입니다. 여기는 이제 옥수수를 심으려고 이렇게 줄을 쳐놨어요. 이쪽 구간에는 제가 옥수수를 심으려고 태비를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작업은 했고요. 이 작업 후한 10일에서 15일 후에 그 옥수수를 심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쪽 구간에는 옥수수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서 일단 약 20포대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. 한번 또 농사를 지어서 그이 비료를 제공해 주신 분한테 또 옥수수를 보내줘야죠. 그래야 또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. 하여간에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한약 100평 정도 될것 같아요.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, 일단은 한번 또 열심히 옥수수를 가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찔레입니다. 찔레를 이렇게 꽂아봤어요. 8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. 스탠다드 장미를 좀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, 찔레를 이렇게 일단 키워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심어 봤어요. 찔레는 바로 옆에가 여기 찔레 덩쿨이거든요, 여기가. 전부 다 찔레입니다, 여기가. 밭주위로. 그래서 이걸 수확했고요. 이거를 이렇게 해서 지금 심었고. 이제 봄이 왔습니다. 산수유가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. 스탠다드 장미를 한 1m 2~30에서 제가 한번 장미를 접목해서 찔레에다 접목을 해서 한번 키워보려고 하거든요. 그한 1m 20에 자라는 장미가 참 이쁘더라고요. 넝쿨 장미는 조금 관리도 그렇고 처음 보기는 좋지만 좀 넝쿨 장미는 그래가지고 스탠다드 장미를 좀 도전해보고자 합니다. 유럽 장미죠. 스탠다드 장미. 유럽 장미를 한번 접목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퇴비를 뿌렸는데, 뭐, 많이 뿌린 데는 많이 뿌렸고, 적게 뿌린 데는 또 적게 뿌렸고,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이상 백두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